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예쁜 임채무 형님 뒷조사를 좀 했더니 팬미팅을 했어요. 팬미팅을 그 아내분 가게에서 했다는지 조사가 들어왔어요. 어머어머 세상에. 저희 손님이 가족들이 다 저희 남편 팬이 돼요.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오셔가지고 저희 손님하고 만났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인도 10개 넘게나 받아갔어요.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근데 우리 남편분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평생 잘하겠다라고 약속을 네.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 약속이 지켜지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저는 인천에가 있고 이제 저희 집사람 광주에가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가서 집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청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사람 퇴근해서 이제 올 시간 되면 뭐 먹고 싶어? 그리고 이제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하루에 통화도 한 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꼭 하고 끝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사랑한다 하면서 뽀뽀 한번 해보시죠. 사랑해. 일상적인 거라서. 네. 아, 세상에. 일상적인 거래. 일상적인. 더 행복하게 우리 잘 살아봐요. 네. 사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